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품에 잘 오셨습니다.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그 여름 휴가 기간에 그 우간다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오늘 좀 선교보고하는 차원에서 우리 먼저 우간다 예배 드리는 영상 먼저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북만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3, 40분을 예배 전부터 계속 전체가 다 저희 지금 애기 엄마도 보이죠? 저 드레스 입은 거 보세요. 하얀 드레스. 한 벌짜리, 한 벌짜리. 굉장히 가난한 분들인데 주일날 올 때는 너무너무 깔끔하게 하고 저 드레스와 옷 입은 것들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근데 저기에 대부분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요. 남편들이 버리고 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보세요. 저 어린아이들이 다 지금 아버지가 없이 지금 엄마만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이 저기서 생명을 잃어요. 주일날 한번 와서 닭 국물 먹는 게 애들의 기쁨이에요. 지금 그 봉헌 시간인데요. 이분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어떤 찬양인지. 무슨 찬양이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지금 일렬로 전체가 다 쭉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들어옵니다. 진짜 이제 나가서 봉헌하고 들어옵니다. 저 원피스 입고 저렇게 차려입은 거예요. 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평일 때는 완전히 막 상태가 안 좋다는데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지금 저 예배당은 그 새로운 부진 카탈레에 새로 지어진 교회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옆에 바로 우간다로 통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하는 사람 제가 확실합니다. 근데 저 우간다의 저 그 통역하는 여성이요. 사실 우간다는 일부 닫혀져요, 아직도. 근데 아이를 못 낳아서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그 교감으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완전히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너무너무 통역을 잘해요. 마지막 결단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큰 아이들과 축복하고 이렇게 하죠. 그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일 예배가 굉장히 길고 블레싱도 많더라고요. 축복도 많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자, 잘 해석 다 들리시죠? 저 하얀 드레스들 입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우리랑 이렇게 안면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저기서 예배하고 저 사람들을 어려운 것을 돕고 물질로 후원해서 그 영혼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도 많은데 저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아, 목사님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지,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넘어 함께 배부름을 추구해야 한다. 함께 배부르는 것, 함께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라는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몇 시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오늘날로 치면 정오, 12시쯤 되는 겁니다. 12시. 정오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6시.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10절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뭘 준비했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했겠죠. 자, 왜 베드로가 지금 시장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했겠습니까? 지금 12시니까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프니까 시장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영적인 굉장히 깊은 장치가 있어요.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환상이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이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메인 것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각종 짐승인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게 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배고파요. 시장해요.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먹지 못할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장치인데 베드로가 시장해요. 배고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은요 식탁을 나누는 축복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장할 때 함께 먹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는 식탁에 같이 앉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같이 안 앉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축복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에요. 축복받을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의 시장함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장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축복의 자리에 같이 앉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했냐면 천국의 잔치, 식탁자리에 앉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그랬던 것은 뭐예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자, 너 배고프지? 그래, 이제 축복의 식탁을 너가 가져야 될 텐데 너가 배고픈 것, 축복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너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이방인, 구체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고넬료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앉아야 될 사람이 있단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갇혀있는 자신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시장에서 뭔가 먹고 싶다면 그 축복의 식탁 자리에 누군가 앉도록 너는 같이 해야 한단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은 나만 배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배불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혼자 몰래 숨어서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데는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네, 나누기 좋아했어요. 한국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안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의 집에 더 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한번 쭉 10장 맨 뒤로 가보십시오. 이제 48절까지 내려가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더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하라는, 같이 식탁 교제 나누고 같이 밥 먹자는 겁니다. 이제 축복의 식탁에 누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고넬료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1장 연결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2절 3절이에요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자들은 정통 유대인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축복의 식탁은 누구만 누려야 된다? 나만 누려야 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비난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조차도 비난하고 힐난해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팍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냐면 만민을 먹이고 만민을 축복하고 만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저주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배부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함께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의 교제입니다. 베드로의 그 시장함은 자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함께 나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정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떤 한 고위 자제였던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구황화사라 그러나요? 돌아가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치료를 하는데 이게 입이 돌아가니까 어디를 치료하냐면 돌아간 입에다가 침을 막 꽂고 치료를 막 얼굴에다 꽂고 해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조금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그냥 입이 돌아가 버리고 또 막 여기다가 입 아픈 데다가 놔가지고 또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허준이가 탁 나타나더니 이렇게 긴 대침을 어디에다 꽂냐면요, 입에다 꽂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꽉 관통을 하더라.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위에다 꽂을 뿐만 아니라 발끝에다가 침을 막 놔고 하는데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입이 돌아갔는데 입을 집중적으로 침을 놔가지고 고치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다가 놓냐면 위를 관통하고 발을 관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입 돌아간 것의 원인은 장의 허약함과 순환기의 문제다. 그것을 해결해야 이게 본질적으로 고쳐진다. 와, 명의는 명의로다. 제가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침을 놔서 고치면 그 당시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또 고통이 오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 먼 나라에, 아까 우리 우간다 같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곳 사람들을 먹이니까 내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사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만, 우리 성문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배를 인도했던 우간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가 아픈데 우리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되면 그쪽이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들만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에는 이게 조금 괜찮다가 또 돌아가고 조금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조금 괜찮다가 또 고통이 찾아오는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함께 배불러야 할 그 사람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요 그쪽에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연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걸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뭘 넘치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이는 너희로 자 중요한 것,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 모든 무엇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 예물을 많이 어려운 건데도 모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절이 결론입니다. 10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려워요. 자신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선교의 예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마게도니아, 이 유럽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축복받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은요,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내가 내 것만 챙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 나누어 줄 때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주시고 너희에게 심을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풍요로움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궁핍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도 힘든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입 돌아간 것 때문에, 입 돌아간 것도 입만 침 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 침 넣어야 돼요? 위장에다가 침을 꽉 넣어야 되고 발끝에다가 침을 넣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한다고 우리가 더 부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어려워도 굶주리는 그 선교지의 아이들 한 명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제가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는데요. 그 닭 세 마리만 사면, 닭 세 마리가 우간다에서 현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적정한 가격이지만 우간다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한 마리 8천 원, 세 마리 2만 4천 원이면요, 100명의 아이들이요 고기 국물을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래서 평소 때는요 막 버짐 피고 너무 지저분하대요.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이 깨끗하냐고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 한 얘기가 주중에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만, 주일날 전에 어떻게요? 다 씻고 밀고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닭국물 먹으러 2만 4천 원이면 되는데 그들이 배부르면요 우리가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그릇을 내려주셔서 부정한 짐승, 아 우리가 손대기도 싫고 우리랑 상관도 없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식탁교제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너 배고픈 것 있으면 그들도 배고프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리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이 나만 배부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배부름을 추구해가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 아까 우리 고린도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문제로 올라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해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속되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자신의 문제 밖에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이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세계 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성문 교회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채우십니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문제에서 맴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문제에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문제들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좀 뛰어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혼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늘 전전긍긍합니다. 더 편안히 사는 법, 더 편리하게 살 방법, 짜증나는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방법, 주름을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만들 방법, 성질 나쁜 동료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방법, 이것도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만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거기에만 집착돼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문제밖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큰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혼이 큰 사람은 큰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어떻게 하면 저 굶주리는 아이들을 좀 더 배부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까? 고난과 착취로 고통당하는 선교지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좀 더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크기의 문제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놓여있어요. 이게 끝나면 이게 또 있고, 이게 끝나면 또 이게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의 것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게 되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점점 더 큰 문제를 안을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착 에이디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점점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의 힘과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에 쏟을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작은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문제에만 얽혀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문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생애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십니까? 1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다. 2번, 하나님의 문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정답은? 주여. 정답은 답정너 2번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끙끙대는데 하나님 곁에 올려놓으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해결하시려거나 하나님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데 하나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문제를 안겨주신 그리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를 품으면, 열방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안 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용이 있어? 나도 지금 이렇게 내 코가 석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큰 문제를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실 우리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문제에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문제를 품어라는 것입니다. 영적 포용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하고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간다에 갔던 그 사진들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띄워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요거는 카탈레, 이제 아까 그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100명의 아이들이 지금 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저곳은 지금 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그 학교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남편들이 다 도망가고 그 싱글맘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돈도 못 벌고 일주일에 교회 와서 닭국물 먹는 게 정말 그 제일 큰 만찬인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지금 그 예배당을 짓고 지금 저기 교실을 지었습니다. 저 오른쪽 저 한편에 계신 분이 이전 교장 선생님. 다음. 그게 아까 저 위에 건물이고 저 밑에 부지 보세요. 저게 지금 새로 카탈레적인데 너무 부지가 아름답게 돼요. 저기에 이제 신학생을 키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통역했던 친구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지금 선생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지금 그 키시구라라고 하는 조금 이따 뒤에 보여줄 때 그 지역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지 저 손가락은 누구 손가락이겠습니까? 이게 제 손가락인 거예요. 자, 다음. 예,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 있고 저거는 그 유치원 과정인데 저 초등학교 과정에 그 교실을 새로 또 한 의사분이 지원해서 저 건물을 지었어요. 예, 지금 저기 살펴보고 있고 다음. 예, 지금 저 조감도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 손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다. 다음.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이제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가정 그리고 자녀들까지 해서 한 30여 명을 격려하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저 때 그 안정숙 선교사님 남동생 되는 안정근 선교사님 대회를 제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식사하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저기에서 정금열매학교를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방문하고 나서 그 이전까지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NGO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그 국제적인 그 큰 NGO들에서 우리에게 들어와라 우리가 얼마든지 후원해 주겠다 그러고 있는 참인데 제가 저기 방문해서 같이 하고 나서 그 안정근 선교사님 내외가 마음이 통했어요. 성문교회와 함께 동역해야겠다.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맨성교부에 소속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지금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놓고 아마 곧 그럼 우리 성문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우간다에 있는 맨손교부 함께 동역하는 그 또 영적인 은혜가 저 가운데 있었어요. 다음.
예, 제가 이제 격려 말씀하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다음. 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그 맨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했던 그 첫 키시굴라라는 지역의 그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저기에 보면 한국에 있는 성문교회 황정식 목사님이 여기에 헌신했다. 성문교회 황정식 목사님이 헌신해서 세웠다고 하는 머릿돌에 1999년 10월 18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념비적으로 찍었어요. 그 본당 내용, 본당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서 지금 아직도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낡아 있습니다. 다음, 이건 앞에서 뒤에서 본 사진이고, 다음, 이제 빨간 옷을, 한쪽 변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이전 교장 선생님이고, 한쪽 편에 있는 분이 이제 새로운 교장 선생님입니다. 다음, 이게 교회 전쟁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199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황정식 목사님이 99년도에 우리 교회 여기 성문교회 여기서 은혜롭게 부흥할 때 저 우간다 땅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 장례를 치렀던 장을순 집사님은 자신의 전세를 다 빼서 3천만 원을 저기다 헌금했고 또 여기 뭐 계시지만 또 어떤 장로님은 또 2만 불을 내서 저기 땅을 하고 우리가 다 모아서 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1999년도 저는요 저걸 보고서 전율이 왔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크게 하셨을까? 저는 저기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왜 우리 성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만약 1999년도 그 당시에 그냥 우리 교회 문제만 가지고 우리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뭐 더 작은 교회, 더 사용 못하는 교회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음 주셔서 저기에 저 교회를 짓고 저 부지를 사고 저기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저 우간다 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받을 은혜는 저기에 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열방을 섬기는 데 있다. 이걸 저는 확신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예, 우리 아내와 찍은 것이고 다음, 예, 저희가 저 정문이에요. 피시굴라 저 개혁신학교라고 써 있는 저 정문, 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기에서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 성문교회가 그냥 우리의 문제, 아유 우리도 할 것 많고 우리도 해결할 것 많은데 만약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쓰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헌신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선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더 확장해 가야 돼요. 확장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저 아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함께 배부르게 하고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멀리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배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개인과 교회의 작은 문제만 몰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문제를 품게 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좀 뛰어넘어오십시오.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선교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안에는요 누가 있어요? 승리하는 성도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 되게 무겁고도 장중하고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성문교회는
제2의 도약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비전의 역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은혜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